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국내 첫 플레이투언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게임주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종의 수급이 몰리며 반대급부로 게임주는 고점 대비 30% 이상 급락했습니다. 게임사 나트리스가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가 지난 10일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취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이용자가 특정 임무를 달성하면 코인을 지급합니다. 이 코인은 가상자산으로 교환을 할 수 있고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다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그동안 P2E 게임은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국내에서는 P2E 게임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자, 하지만 P2E 게임의 성장 동력이 크게 훼손된 것은 아닌 만큼 최근 게임주의 하락세는 일시적 조정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내 P2E 게임 업체 모두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코스피 지수 회복세를 기대해 볼 만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증권업계는 외국인 투자자가 베팅하고 있는 반도체와 2차전지 업종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구사할 만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신한 금융투자는 외국인이 최근 코스피 200 선물 만기를 5만 2천 계약 연장했다며 현재 외국인 선물 매수 포지션 규모는 5만 7천 계약으로 작년 말과 비교할 만한 큰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동반 순 매수가 나타나면서 올 1분기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수급 상황만 놓고 보면 지수의 회복세에 자신감을 더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 1천억 원가량 순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지난 금요일 이후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200 편입 이후 공매도가 허용된 가운데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했다는 소식도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경영진의 지분 매각은 주가 고점 신호로 읽혀져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장 직후 기업을 향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개인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경영진이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어제 3.06% 하락해 19만 원에 마감이 됐고요. 지난 10일 6% 급락 이후 이틀 연속 하락세입니다. 카카오페이는 류 대표가 보유 주식 23만 주를 주당 20만 4,017원에 매각했다고 공시했는데 총 469억 원 규모입니다. 최근 미국 테이퍼링과 오미크론 등장 등의 영향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확정된 수익을 보장해주는 배당주 투자에 막차를 타려는 투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200 기업의 현금 배당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할 전망입니다. 지난해에는 9조 4천억 원 규모의 삼성전자 특별 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배당주는 매수하는 시점도 중요한데요. 올해 배당금을 받으려면 마지막 거래일인 오는 30일보다 이 거래일 전인 28일까지는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KB증권은 배당락이 임박해서 사면 배당락일 손실이 굳어지고 너무 일찍 사면 그만큼 시장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진다면서 위험과 수익률을 함께 고려했을 때 12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 사이가 가장 균형 잡힌 매수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국내 로봇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LG전자와 현대자동차에 이어 삼성전자까지 로봇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면서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만 국내 로봇 관련주는 적자 상태 기업이 대부분인 만큼 단기간 주가 변동성은 클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로봇의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미래 신성장 사업으로 로봇을 낙점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로봇과 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차세대 통신 등에 향후 3년간 2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대차증권은 그동안 로봇 산업에 무게중심을 두지 않았던 삼성전자가 로봇 관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로봇에는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따라 LG화학이 대규모 매도세에 시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 상장지수 펀드 ETF가 보유 중인 LG화학을 팔고 대신 LG 에너지 솔루션을 담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2차전지 ETF의 총 자산 규모가 3조 원에 육박하는 만큼 여파가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가 물적 분할되면서 신설된 회사입니다. 다음 달 중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거쳐 다음 달 27일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LG화학 내 배터리 사업 부문을 가져가면서 LG화학에는 배터리 소재 산업과 첨단 소재 산업 등이 남게 됐습니다.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되면 2차전지 ETF들은 더 이상 LG화학의 비중을 지금처럼 높게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2차전지 사업 비중이 낮은 LG화학의 주식을 덜어내는 대신에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비중을 채우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이슈는 긴축 강화 정책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는 내년 수익성을 회복하는 업종에 주목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최근 시장에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이벤트는 다가오는 미국 연준의 12월 FOMC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FOMC를 앞두고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면서 조기 테이퍼링 종료 또는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점에서 이번 FOMC는 매파적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긴축 강화 정책이 언급되면서 실제 강력한 긴축 정책이 실시되면 각국 중앙은행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포함한 긴축 정책을 확대할 수밖에 없어서 시장은 성장주에 대한 투자 수요가 줄어들 것이며 경기 민감주에 대한 선호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긴축 정책이 더 강하기 전에 내년 경기 회복을 전제로 수익성 회복이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매수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업종들 중에서 확실한 수익성 회복이 기대되는 업종, 여기에 더해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아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겸비한 시장에서 소외된 업종은 대표적으로 조선업, 건설업, 음식료 업종이 있습니다. 먼저 조선업종은 올해 해상 운임 상승과 유가 상승으로 인해 선주들의 신조선 발주가 이어졌는데 보통 이러한 수주 모멘텀을 시작으로 그 이후 성과가 상승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실적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가는 수주 모멘텀의 기간에는 하락을 멈추는 수준으로밖에 움직이지 않지만 성과가 상승하는 시기에 상승 쪽으로 자리를 잡고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실적 회복이 나타나기 직전 큰 상승이 나타날 것인데 보통 3년 정도의 사이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주가 상승 이전인 현재 시기는 관심을 가지고 조금 편입하는 수준의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건설업의 경우에는 현재 실적이 회복 중인데 주가 상승은 크지 않아 밸리에이션 매력을 보유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국내적으로 대선이 실시되는데 대선 후보들 모두 공급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택 수요 역시 견조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료 업종은 원가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제품 가격 인상이 올해 하반기에 실시되었는데요. 내년 이러한 제품 가격 인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가 부담이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어 수익성 회복이 기대되는데 상반기까지 곡물가 상승 원인이었던 적항 부진이 해소 중이고 중국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 소멸 이후 사료 과잉 수요를 유발했던 돼지 사육 주수 역시 정체되고 있어서 사료의 과잉 수요가 없을 것으로고요. 곡물가는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3분기까지 급격하게 높아진 해상 운임 역시 위드 코로나로 인해 노동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항구 정상화 및 육상 운송 정상화에 따른 운임 하락이 예상된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결국 소외받고 있는 이 세 업종 내 유망 종목을 선택해서 바이앤 홀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 수익성 호전이 예상이 되는 세 개 업종을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삼양식품입니다. 일단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9월 단행한 제품 가격 인상이 4분기에 온전히 반영되면서 내년 매출 늘기까지 이어질 수 있고 하반기 미국 법인과 중국 법인 출범으로 직접적인 영업과 마케팅이 가능해진과 동시에 총판을 통해 지불하던 수수료도 없어져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여기 내년 4월 완공인 미량 신공장이 가동되면 현재 라면 생산량의 50%를 증가시킬 수 있어 증가하는 해외 수요 충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수급 측면에서도 삼양식품이 지난 12월 10일 기준으로 코스피 200에서 제외되면서 공매도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 긍정적입니다. 현재 외국인이 지속적인 순매수 보이고 있는데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중기 추세가 이제 막 상승으로 전환해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다음으로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올해 주택 분양 목표 가이던스가 3만 2천 세대였는데 3분기 누계로 2만 1천 세대를 달성해 올해 가이던스 충족은 물론 역대 최대 분양 실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분양 실적이 기대되는데 기존 분양 물량이 매출로 잡히는 내년 1분기부터 주택 관련 매출 상승세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외 부분에서는 사우디와 카타르 공정이 본격화되면서 내년 해외 매출 턴아라운드가 예상된다는 점 역시도 긍정적입니다. 현재 현대건설 주가는 PBR 0.7배, PER 10.9배 수준으로 과거 대비 저평가 국면을 지속하고 있는데 내년 뚜렷한 실적 개선 흐름과 자회사를 통한 해상풍력 확대,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 등 저탄소 에너지 사업의 성과가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평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양식품과 현대건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